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죠. 우리 교회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습니다. 밤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자장가 삼아 자야 될 정도입니다. 꼭 우는 사람 소리 같아요. 저 길고양이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늘 찬송가 소리와 기도 소리와 성경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고양이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고양이들의 관심사는 그저 먹을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만 잔뜩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짐승, 동물이니까요. 즉, 길고양이를 우리 사람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저 길고양이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며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러한 인간의 본분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가끔 TV에 비치는 우주, 그 정도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관심사는 대부분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 집을 장만할까? 좋은 차를 살까?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더 재밌게 살까? 그런 것이죠. 물론 영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물건 값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사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장사 수단인 거죠. 쌓고 쌓고 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쌓아놓고 보니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라도 사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사서 몸에 걸치고 남들 앞에 잠깐 자랑하는 것. 그런 것으로 영적인 충만을 대체하려고 하는 발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잠깐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순적인 현상들입니다.
사람은 고양이가 아니죠. 물론 저보다 연장자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인생을 위로도 쳐다보기도 하고 아래로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의 종말은 불행해집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제가 오늘 굳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 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관장하시고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신 또는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크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누구의 사랑인가가 중요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저를 보고 무지하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랑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감동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된 사람과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손해본 인생을 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물리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계획을 나를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인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바르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공식을 몸에 장식처럼 달고 다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판단 때문에 죄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놓고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두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보니 그 반대였다는 사실에 통해 자복하며 눈물을 쏟게 됩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완전한 거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광채에 내 모습이 비치면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의 여자를 보고 은근한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슬금슬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끼리 상대방을 정해놓고 죄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항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가슴에 마음에 고이 간직하셔서 오늘도 험하고 가파른 인생 비탈길 오르실 때 힘주시고 능주시는 주님의 선물에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험없으신 그리스도 주시여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죄지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끌어당겨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오늘 우리가 일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